조금 적응이 되어가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C의 3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생일. 그렇죠. 생일인 상황이죠. 네. 생일 상황에서 뭐 생일 축한다 그러고 선물 주고 선물 받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런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제우 단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 are W. E-L-C-O-M-E 오! 어려운데 잘 익혔네요. 오케이. 고마워요. Thank you. Thank까지야. Thank. 그래서 T? T-H-A-N-K 그렇죠. 여기다가 you를 붙이면 you가 너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thank의 뜻은 고맙다 라는 뜻이야. 고맙다. 누구한테? 너한테. you한테. Thank you. 고맙다 라는 뜻은 thank예요. Thank. 뭐뭐를 위하여? You? You? You는 너란 뜻이라는 거죠? You, 너. 뭐뭐를 위하여? 시험지엔 잘 써놨는데요? This? This? 뭐뭐를 위하여는 for고요. 널 위해 하고 싶으면? You. You가 너라 했죠. For가 뭐뭐를 위하여니까. For you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됐습니까? 너를 위한 거.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는 뭐라고요? For. For예요. For. 너를 위해가 그래서 뭐다?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 For you. 그래서 for의 뜻은 뭐라고? 너를 위해. 아닌데요. 너를 위해. 뭐뭐를 위해. 너를 위해. 오케이. 그 다음 행복한. Happy. Happy. H-A-P-P-Y. 오케이. 그 다음. You. You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 Birthday. Birthday. B-I-R-T-H-D-A-Y. 오, 그렇죠. Birthday. I가 뭐 중에 뭐 됐죠? 에. 뭐 중에? I-E-O 중에? 에 I-E-O 중에 에가 있나요? I가 I 그리고 지 맘대로 막 바뀌네. 잠깐만요. I랑 그 다음에 E랑 그 다음에 O란 소리가 있다며. 에는 없는데요? 그래, 그래야지 버 됐잖아. 버. 버, 얼 하고 TH가 혀를 살짝 묶었어. 버스. 버스 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eath. 그렇죠. T-H-I-S.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this라 그래요.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thi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저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축하해줬으니까 고맙다 그래야 되겠죠. Thank you, mom. 그렇죠. Thank you. Thank you, mom. 엄마가 happy birthday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thank you, mom.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This is for you. 그렇죠. This is. 이것은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있다. 누구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 This가 무슨 뜻이었더라? 이것. 그렇죠. 이것. 그 다음에 is를 보고 자,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조금 어렵... 뭐 처음에 들으면 어려운데 나중에 쉬워서요. 자, 얘를 보고 비동사라 그래. 비동사. 요거는 조금 설명해줘야 되겠어요. 비동사는 하다시라는 거예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할 거예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뭐뭐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거나 또는 뭐뭐이다란 뜻으로 쓰여요. 여기는 이런 뜻으로 쓰여서 이것은 for you가 너를 위한이었죠. 오케이. 앞에 is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건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This가 이것. 이것은 is는 이다. 이것은 이다. 누구를 위한? 너를 위한.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선물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This is for you. 이런 식으로. 이건 너 줄 선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선물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선물 준 사람이 아빠인가 봐요. 그래서 Thank you, Dad. 그렇죠. Thank you, Dad. 이러죠. Thank you, Dad. 오케이.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더 연습해보고 Thank you. 그렇죠. Thank you. 그 다음에 고맙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고마워 할 것까지야.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뜻에 You're welcome.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야 재우한테 thank you 그러면 고마워 할 거 없어 그 정도쯤이야 라는 뜻으로 you're welcome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과 다르게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단어 하나밖에 안 틀렸고요. 문장 말하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점점 적응되면 쉬워질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